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자 전 국무총리만큼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목받는 인사가 또 있죠. 바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. 얼마 전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났죠. 이재명 대표 또한 정 전 총리와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정 전 총리 그를 만날까요? 강희용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. 지난 대선 경선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. 정 전 총리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걱정한다고 우려하면서도 무엇보다 통합을 강조했습니다. 저는 원래 항상 통합 논자예요. 당 대표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 정당을 하면서 저는 대화와 통합을 가장 항상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 전 총리는 누구든 만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. 민주당의 주요한 분들하고 누구든 다 만나요.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아닌 분들하고도 나라 걱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전 총리가 통합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